자, 이제 3회 시작합니다. 25번. 자, 세목에, 세목, 세금의 항목이죠? 세금의 이름, 법정 신고 기한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뒀다. 상속, 그럼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다?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말일부터 9개월. 그래서 1번 틀렸네요. 말일부터가 빠졌잖아요. 국내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이죠. 9개월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가 없는 경우, 주소가 없으면 9개월. 주소를 뒀으면 6개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거는 증여입니다. 증여 취득세는 신고 기한이 뭐다? 계약일. 취득일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하나로 통일된다. 취득일 말일부터 계약일 말일부터. 자, 2번. 자, 이번에는 주택이다. 20만 원 이하 재산세는 한꺼번에 징수하죠?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한꺼번에 20만 원 이하. 20만 원 초과면 2분의 1, 2분의 1로 바뀝니다.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말일. 자, 등록면허세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등록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전까지. 자, 건물, 양도세 확정 신고는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래서 기한을 물어보니까 종료일. 기간을 물어보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기한이니까 마지막 날 5월 30일. 자, 종부세도 기한을 물어보죠. 신고로 가든 정부 결정이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럼 기한이니까 12월 15일. 자, 26번으로 들어가죠.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물어보네. 틀린 것. 자, 사업 소분 주민세는 6하나가 아니라 매년 7하나입니다. 자,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10%. 언제 성립한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하죠, 10%? 소득세의 10%는 무조건 지방소득세. 그럼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성립 시기가 언제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한글로 물어보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숫자를 물어보면 12월 말. 그 다음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기업세도 본세랑 같이 성립하죠? 그럼 여기에서 본세는 재산세네. 그럼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숫자로 물어보면 6월 1일. 한글로 물어보면 과세 기준일.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 이렇게.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이죠. 자, 중간재납하는 소대는 중간재납할 때 성립하죠? 숫자로 물어보면 6월 30일 맞고. 그 다음, 납부지연가산세는 이거 일일가산세입니다. 10만원당 둘둘. 그럼 일일가산세니까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 후 일일 10만원당 20씩 붙죠? 그래서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가산세다. 자, 그 다음 27번으로 들어가죠.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자, 1. 거주자 A는 이혼유자료. 항상 과세 대상을 이전해야 됩니다. 비상장 주식. 그럼 양도로 본다. 과세되죠? 1번. 그러나 차량을 이전했다. 차량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양도세 대상을 이전했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자, 자녀에게 본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이제다. 무상은 증여죠. 유상이 양도입니다. 자, 그 다음 거주자 씨는
골프 이용권을 채권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럼 이거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보죠. 양도로 안 봅니다. 어떨 때 양도 봐요?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로 보네요. 담보가 나오면 담보로 본다. 자, 그다음 4번은 사업자잖아. 사업자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사업자는 양도와 관련이 없어. 그다음 D번도 건설업 사업자죠? 이것도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1번. 자, 28번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방식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에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부당행위 계산은 부당이한자가 들어가면 뭐다? 시가가 취득가액이죠? 초과액은 제외합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부당행위. 자, 그다음 2번은 나왔다. 나왔네요.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근데 과로가 뭐다? 각 소득금액, 사업소득이죠?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는 제외. 산입된 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아요. 제외하고 나머지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3번, 당사자 약정, 대금 지급 방법이 장기 할부 취득이죠? 이자. 그래서 이자 상당액도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자 상당액을 사업자들은 뭐라 그래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개인은 이자 상당액. 그리고 4번 또 나왔다.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로 포인트는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사업에서 공제받았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는 공제 못 받죠? 그러나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럼 취득가액에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4번.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 제외한다. 왜? 사업에서 공제받았으니까 그냥 놔두면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5번. 자, 지적재소사 특별법에 의해서 경계가 확정되죠? 중요한 거는 면적이 증가. 면적이 증가. 증가. 그럼 조정금. 증가되면 조정금을 지급하죠? 이거 나중에 팔아먹을 때이 땅은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조정금이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 감소돼서 조정금은 비과세.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가되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감소되면은 비과세 세금이 없어요. 이렇게. 그럼 조정금 증가. 그럼 국가는 징수하죠?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요. 팔아먹을 때이 땅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정금이 감소돼서 받은 금은 비과세를 합니다. 증가, 감소. 용어 정리 잘 하세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5번이네요. 자, 2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 양도소득금액 공식이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장특공제를 뺀다. 벌써 틀렸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를 빼는 거예요. 니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이월과세는 누구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증여자. 수증자 틀렸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그리고 이것은 3년 이상 맞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용으로 수정해 주세요. 적용된다. 맞는 지문. 적용된다. 용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리을.
동일연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는 자산을 수에 여러 차례 양도라도 물가상승분은 계속해줍니다. 어떻게?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소득별 틀렸네요. 자산별.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공제를 하죠. 그래서 과로 승계조합원은 제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그리고 장특공제 계산은 어떻게 한다? 양도차익은 기존 건물과 부속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절대 양도일까지 하면 안 돼요. 인가일까지는 토지 건물이니까 3년 보유를 하고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이 들어가겠죠? 관리처분 인가일 후 하면 안 돼요. 양도일까지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까지니까 옳은 지문이다. 그리고 상가. 자, 상가는 1년에 몇 프로? 2%. 1년에 2%죠? 연 2%. 그럼 최저 몇 프로? 6%. 한도 몇 프로? 30. 이렇게. 그럼 상가 20년이니까 40이 아니라 30이죠. 한도.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일반적인 거는 최저 6, 최대 30. 그러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죠? 1세대 1주택은 요건이 충족되면 최저 20에서 최대 80% 한도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2%짜리와 4%짜리로 나누어서 자산별로 각각 공제가 들어간다. 공제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30번으로 들어가죠. 자, 취득세로 들어옵니다, 이제. 자, 취득세, 취득세기. 틀린 것. 1번, 유상. 항상 유상인지, 무상인지, 원신지, 간주인지 구분해야죠, 유상. 자, 개정법이죠? 절대 계약상을 안 쓴다. 사실상 잔금지급일. 다만,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계약상을 씁니다. 취득세 개정법이에요. 그 연부로 취득하면 언제나 뭐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근데 과로 조심해야죠. 연부 취득일 때 50만 원 면세점 여부는 총액을 갖고 따집니다. 총액 50만 원 이하는 제외, 면세점 총액. 그리고 단 취득일 전에 등기가 빠르면 등기 접수일, 등기 등록일 맞고.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이 들어갔다. 조합이. 그럼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죠?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죠?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정비법.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다음날. 고시일에 다음 날이 빠졌네요. 답이 3번. 자, 4번.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빠른 날, 맞죠?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그럼 뒤에 게 답이 됩니다. 전에 사용했네.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고, 자, 5번. 공유수면 매립 간척은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준공 인가일이다. 근데 옆에 또 나왔죠? 인가일 전에. 그럼 뒤에 게 답이죠.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다. 자, 31번으로. 자, 미등기로 들어갑니다. 양도세 문제네, 미등기. 자, 미등기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그리고 2번은 건설업자가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획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했다. 미등기로 팔았다. 미등기에서 제외합니다. 이유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 답은 2번이네요. 자,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나 받을 수 없다. 있다 틀렸죠? 그래도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은 70%. 그럼 70%는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 표준에 곱하는 겁니다. 산출세액 틀렸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어요. 세율은 과세 표준에 70%를 곱한다. 산출세액 땡. 그리고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장특공제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요. 미등기로 팔더라도 뭐는 해준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줍니다. 국내 것은 3%, 미등기는 0.3% 해준다고요. 단, 국외 거는 안 해줘요. 국내 거. 필요경비, 계산공제,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국외 거는 절대로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32번. 자,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죠. 틀린 건. 1.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맞죠? 그 다음,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 금액이 취득 당시 가액이죠? 그럼 연부 금액은 뭐를 신고한다? 과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도 돈이 나간 거니까 포함. 자,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수관계인간이 거래로 그 취득에 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그럼 취득세 떼어먹었죠? 그래서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한 거로 인정될 때는 어떻게 한다?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포인트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이럴 때는 시가 인정액이란 단어가 나와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나 시가표준액 하면 큰일 나요. 시가 인정액.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상속은 무조건 뭐다? 시가표준액이 취득 당시 가액이다. 절대 시가 인정액 하면 안 돼요. 상속은 시가표준액이다. 그 다음 4번. 부동산을 유상. 자, 매매, 교환 등 취급하는 거래. 그러나 유상. 대표적으로 매매. 그리고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이전에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 포인트가 뭐다? 유상.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은 시행령 회사 달라요. 나중에 개정세법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합니다. 매매.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네. 자, 5번. 부동산을 무상은 증여입니다. 상속 증여. 그래서 상속 제외. 그래서 무상은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증여 취득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5번. 그래서 3번 상속은 시가 표준액. 5번 증여는 시가 인정액입니다.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다음 33번으로 들어가네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유상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1번 사실상 취득가액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합계액을 우리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자, 2번.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일정액을 할인받았죠?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은 할인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돈이 안 나간 거니까. 할인액과 할인된 금액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3번. 자, 3번. 법인이
아닌 자가 이거 개정됐죠?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이거는 건설할 때 자금, 차입금 이자는 취득에 필요하죠? 그러나 법인 취득만 포함합니다. 개인은 장부 능력이 없으므로 제외, 포함이 아니라 제외. 왜?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인 자면 맞아요. 33번의 답은 3번. 그리고 4번도 맞아. 맞아. 할부, 연부, 취득에 필요하잖아. 연체료. 단 법인이 아닌 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네. 그리고 또 하나 적어. 중개보수. 세 가지예요.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 할부, 연부이자, 중개보수이자는 개인은 제외합니다. 법인만 포함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5번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끼리 약정했죠. 왜 약정해? 취득에 필요하니까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무조건 포함합니다. 자, 34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취득세법. 자,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표준세율의 4배로 중과하죠. 1번. 자, 포인트가 뭐다?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치다. 에스컬레이터야.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은 절대 시가 표준에 9억 초과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야. 그러나 9억 원. 9억 원은 옳은 지문. 9억 원이니까 초과가 아니잖아요. 요건. 9억 초과가 들어가면 틀려요. 그럼 9억 원은 뭐다? 무조건 사치입니다. 자, 2번. 자, 뭐 대지 면적은 단독주택 66둘이잖아. 500 틀렸네. 그리고 밑에도 틀렸자. 9억 원이 아니라 요건이 뭐다? 9억 초과입니다. 662. 그럼 답은 2번이네. 662.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3번. 전용 면적 1층 250, 2층 20. 자, 1계층 면적 250. 250이죠? 2층 20. 그럼 합치면 뭐다? 270. 그럼 복층형에서 제외. 복층형이 아니잖아. 복층형은 뭐다? 274 초과가 돼야 돼. 합쳐서. 274 초과. 27극이니까 복층형이 아니더라도 1계층의 면적이 245가 넘어갈 때는 복층형은 아니지만 4배로 중과세 합니다. 중과세 한다고요. 1계층의 면적이 245가 넘어가고 1계층의 면적이 245가 초과하고 반드시 엔드 요건이 뭐다? 9억 초과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중과합니다. 이렇게. 그럼 9억 원 초과 붙었네. 9억 원 하면 틀려요. 요건이 초과. 자, 5번은 뭐다? 전용 면적 2억 원. 공동주택이 단층형. 그럼 단층형은 뭐다? 요건이 245 플러스 245 초과죠? 9억 초과. 245 초과, 9억 초과. 그럼 250은 245 초과에 들어가죠? 범위니까 9억 초과 중과세 한다. 그럼 대상이 아닌 거는 2번밖에 없네요. 왜 틀렸다? 대지 면적은 662 초과. 대지 면적. 연 면적은 331 초과. 엔드 9억 원 초과. 2번 틀렸어요. 자, 3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등록면허세 1번. 항상 표준세율의 50%죠. 벌써 60% 틀렸네. 자, 그다음 2번. 달라졌다.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뭐다? 변경된가에. 변경 전 틀렸네요. 변경된가에. 그리고 뭐다? 등록면허세 신고가 없다. 그럼 신고가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하죠. 시가표준액에 110 틀렸죠? 그래서 없는 경우는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합니다. 숫자 땡. 자, 그리고 묘지는 무덤. 취득세는 2%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틀렸네요. 그리고 5번 납세지는 항상 소재지고 불분명할 때는 등록사항이므로 등록관청 소재지. 그럼 35번의 답은 5번밖에 없네요. 자, 36번. 자, 별도 합산입니다. 재산세, 사업용 토지죠? 별도 합산, 틀린 거. 자, 묘지. 법인 묘지는 별도 합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터미널, 염전은 분리과세. 터미널, 염전은 생산 공급 목적 땅으로 본다 그랬죠? 2번. 분리과세. 자, 그 다음 3번은 영업용, 사업용, 일반 건축물 기준 면적이 있죠? 2내니까 별도 합산. 자, 드디어 4번 나왔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C, and 주상록, and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입니다. 그리고 5번은 포인트가 뭐다? 차고용 토지. 사업자가 사용하는 땅이잖아. 너무 넓으면 안 되죠? 차고 면적 기준의 1.5배까지는 사업하는 땅. 별도 합산, 사업용 땅이니까 36번에 2번이네. 자, 37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뭐다? 사용자 있다. 있다 없다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주택. 자,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이것도 정리 잘해야 됩니다. 주택.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뭐다?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 합산합니다. 건물과액과 토지과액을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해서 뭐를 계산한다? 산출세.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거를 안분해야죠? 안분할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눠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네요. 그래서 토지 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는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안분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 그 얘기네요. 자, 2번은 뭐를 물어봐요? 안분. 자, 안분은 무슨 비율로 나눠라? 시가표준액 비율. 산출세액, 이 앞부분이 생략된 내용이에요.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해서?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이해, 그래서 이해를 물어보는지, 안분하는 기준을 물어보는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공부상은 개인명의다. 사실상은 종종이다. 근데 신고 안 했네. 그럼 신고 안 하면 종중이 될수 없죠? 종중이 아니라 개인, 즉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네요. 4번. 그다음 5번. 공유는 무조건 뭐다? 집은 권자.
큰자 그러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걸로 본다. 결국 공유는 지분만큼 지분권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3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역시 재산세 과세 대상에 표준세율을 물어보네요. 틀린 것. 자, 1번. 납세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는 별도 합산. 그럼 별도 합산은 관할 구역에 있는 사업용 등을 모두 합한다. 모두 합치는 거. 그래서 과세 표준에 별도 합산 세율을 적용한다. 모두 합쳐. 왜? 인세니까. 소유자별로 모두 합칩니다. 자, 그다음 2번도 똑같아요. 관할 구역. 자, 종합 합산도 토지 가액을 모두 합쳐. 왜? 인세니까. 과세 표준의 세율. 그래서 1번, 2번은 모두 합친다. 나머지는 모두 합친다. 무조건 오답이에요. 인세입니다. 자, 분리는 모두 합친다. 이런 말이 없죠. 물세니까 따로따로. 토지의 가액, 합산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과세 표준의 세율. 자, 4번, 아까 했죠? 주택 두개 이상. 그럼 모두 합해 하면 안 돼요. 주택별 따로따로. 상가도 따로따로. 그래서 합치는 거는 토지 1번, 2번밖에 없어요. 주택별 금액을 과표. 자, 5번은 뭐를 물어봐?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몰아볼 때는 합산한. 합산한 구분 안 한다고요?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3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그냥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네. 틀린 것. 1번. 자,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표치 미리치 않는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정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바로 공매 처분하면 안 되죠. 며칠 시간을 준다? 30일. 60일 틀렸네. 30일.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거라고요. 자,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 선택사항이니까. 자, 3번.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90일 이내에 못 받아서, 그래서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심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 그 얘기예요. 받기 전이라도 할수 있다. 자, 그다음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 처분이나 제기는 무조건 뭐다? 90일. 90일입니다. 결정도 90일. 처분이 한 날로부터 전부 숫자는 대부분 90일이다. 자, 그다음 5번. 이의신청이 제의 등을 입어 이의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90일, 소멸한 날로부터 며칠? 14일. 7일 하면 안 돼요. 14일 할수 있다. 1번이네요. 자, 4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19년 5월 2일에 취득해서 22년 3월 20일에 등기 상태로 양도했다. 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 차익을 구하라. 최소화. 자, 그럼 원칙은 뭐를 구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거죠? 근데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추계 결정해야죠? 그럼 추계 결정해야 돼. 그럼 양도가액. 순서대로 적어줘야죠. 1순위는 뭐다?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기준시가. 그럼 양도 당시 세 번째 칸 매매 사례가액이 나왔네. 그럼 3억 원이 양도가액이죠. 그 다음 빼기. 취득가액을 적어야죠. 그 다음 취득가액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럼 1순위는 매매 사례가액,
2순위는 감정가액, 두 번째 칸, 업대. 그럼 뭐를 적어야 돼? 업수니까 환산취득가액, 이거를 만들어야지. 자,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다가 기준시가 비율을 안분합니다. 그럼 비율만큼 환산취득가액이 나와. 그럼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2억. 그래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겁니다. 2분의 1. 그럼 2분의 1은 환산취득가액은 1억 5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안분하면 50%만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추기했으면 필수가 뭐래요? 필수가 필요, 경비, 계산공제가 필수예요. 이걸 해주면 양도차익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럼 필요, 경비, 계산공제는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네. 공제율은 3%죠? 그럼 필요, 경비, 계산공제는 300만원. 그다음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그래서 등기되면 3%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다? 등기됐다는 뜻입니다. 등기된. 문제에 나왔잖아요. 자, 그럼 총 필요 경비는 얼마다? 1억 5천 300만 원이네. 그럼 3억에서 1억을 빼면 2억, 2억에서 5천 300을 빼면 1억 4천 700만 원이네요. 1억 4천 700.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라.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과 계산 공제 합계액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실지 비용을 비교합니다. 그럼 자본적 지출액은 1억 4천. 실지 비용. 1억 4천. 그리고 양도비는 1천. 이렇게 비교합니다. 비교. 그러면 이제 1억 5천이네. 합치면. 그러면 양도 차익을 최소화한 거니까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빼줘야죠. 작은 금액을 빼주면 양도 차익이 늘어나죠. 그럼 큰 거를 빼는 거야. 큰 거. 1억 5천을 빼는 게 아니라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빼야 최소화된다. 그래서 이게 답이다. 만약에 근데 이게 1억 6천이야. 이게 2천이고 이럴 때 6천. 1억 6천이야. 그럴 때는 3억에다가 1억 6천을 빼면 1억 4천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1억 6천이면 이게 크잖아. 이게 적고.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이다. 계산은 못하더라도 추계할 때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으면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과 실제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둘 중 뭐다? 큰 금액. 이게 크고 밑에 게 적죠? 큰 금액을 빼라. 그래야 양도 차익이 줄어들죠? 최소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3회까지 끝났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4회로 진행을 합니다.